헤아, 속함성을 탈환했나이다. 완전히 탈환한 것이냐? 예, 폐하. 백제군을 요리 속이고 조리 속이고 우리가 백제를 크게 한 판 가지고 놀았습니다. 병부령 서론의 계책이 통하였나 봅니다, 폐하. 김서윤 어찌 되었습니까? 글쎄요. 아마 백제 땅에서 싸우고 있겠지요. 정녕 원군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냐? 원군을 보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옵니다. 예, 탈환한 속함성도 지켜야 할 터이고 백제의 대본영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력을 함부로 이동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서연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령이 하나 갔사옵니다. 한 명이라고요? 속함성서 암학성까지는 온통 백제 지역입니다. 전령 한 명이 무사히 당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자를 보냈구만. 심려 맛이 없어서 폐하, 전령은 김서연의 장자인 유신랑을 보냈습니다. 제 아비의 생사가 달린 일이니 길을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폐하, 원군도 보내지 않고 만약 퇴각 명령조차 전달되지 못한다면 김서연의 부대는 전멸할 것이옵니다. 유신랑이라 하나 백제군을 뚫고 그 명령을 전한다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퇴각을 돕도록 병력을 지원해야 하옵니다. 그것은 아니 되는 일이옵니다. 폐하, 지금 신라군이 백제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확전을 의미하옵니다. 물론입니다. 속함성을 탈환하여 백제 본영을 몰아낸 지금 우리 신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이 상태로 전쟁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됐다. 아직 우리 위치가 발각되진 않았으나 그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진은 지금 은밀한 퇴각을 실시하되 본진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서 백제군을 유인할 부대가 있어야 한다. 즉 적에게 미끼가 되어줄 부대, 조의군이 필요하다. 전투 수행 능력은 있으나 전멸을 당해도 신라의 전력에 큰 차질이 없는 부대, 화랑이다. 이번 조의군은 제 휘하의 비천지도와 용화향도가 맡겠습니다. 살아 돌아가야 할 본진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임무다. 어떠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며 제인의 발 아래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화랑의 임무입니다. 알천, 유신, 앞으로 나와라. 너희들에게 우리 본진의 생사가 달려있다. 부탁한다. 알천, 네가 조의군의 지휘를 맡는다. 신라는 쟤네 왜 저러는 거야? 그러게. 안 그래도 기분 울적한데 뭐 들하는 거야?
기분이 이상한 게 느낌이 영 치라리네.